네, 안녕하세요. 정서TV입니다. 결론은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좀 우리들이 흔히 볼수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을 때 밖에 놔둬놓으면은 거기에 물이 맺히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겨울이 되면 밖에 온도는 추운데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되면은 그 온도 차에 의해서 벽에 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맺힌 물이 환기가 되면서 마르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물이 맺히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운전 중에 이제 실내가 좀 따뜻해지고 유리가 지금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로가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습이 차는데 이것도 결로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습이 차게 되죠. 실내랑 실외랑 온도차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는 차에서 이제 결로를 없애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금세 없어질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지금 완전히 없어져 가고 있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추우니까 집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로를 막을 방법은 단열이에요, 단열. 그 단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결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온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결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단열을 꼼꼼하게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몇몇 그 시공사에서 단열을 좀 대충대충 하게 되면은 그 창문 틈 사이나 벽 마감한 코너 부분이라든지 코너 위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찬바람이 스며 들어와서 그쪽에 결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하실 때도 꼼꼼하게 시공하시는 데다가 의뢰를 하시고, 이거는 지금 기존 집에 벽을 허물고 베란다를 확장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타일을 뜯어내고 그다음에 여기 단열재 바닥을 깔고, 요거를 이제 보일러 엑셀 배관이라고 하거든요. 엑셀 배관을 기존의 거실 거에서 연결을 해서 몇번더 이렇게 이쪽에 꽈리를 틀어줍니다. 이렇게 해줘서 보일러가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이죠. 자, 이쪽도 보시면은 단열재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도 우레탄 폼을 이렇게 싸서 이쪽을 틈을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보일러 배관을, 기존 보일러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확장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쪽에서 단열이 문제가 생기면서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하더라도 미세한 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창호도 좋은 창호를 써야 하는데, 알루미늄 창호로 놔두게 되면은 여기서 찬바람이 다 들어와요. 알루미늄도 속성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이쪽도 엄청 춥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가 중요한데, 최근에 만든 아파트들은 단열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샤시도 워낙에 단열이 잘 돼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환기가 잘안 돼서 공기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 단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들은 환기 시스템이 천장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 환기 시스템이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 시스템 자체에 헤파 필터가 달려서 그걸로 미세먼지도 제거가 가능할 정도로 날날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환기 시스템을 모르고 계시다면 베란다 쪽 또는 안방 베란다 그쪽으로 한번 가서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 환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미세먼지 필터가 없는 그냥 일반 환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업체에 맡기시든 또는 개인이 필터를 교체를 하실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제가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빌라에 살았었는데요. 빌라는 일단은 보통 아파트보다 면적이 조금 좁죠. 그래서 음식 같은 거를 막 하게 되면은 온 집안이 다 이제 막 습이 차면서 따뜻해져요. 그러면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랑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벽에 결로가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에 사시게 되면은 환기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파트처럼 빌라가 천정에 환기 시스템이 있는 빌라는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 되고, 요즘 만든 빌라들도 워낙에 이제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온도랑 외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결로가 생기니까 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공기를 계속해서 이제 믹싱을 시켜줘서 공기청정기에서 곰팡이균 같은 것도 잡아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단열은 외단열이 있고 내단열이 있어요. 빌라는 이제 외단열을 주로 하는 편인데, 빌라를 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빌라에는 뭐 스타코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벽돌로 시공한 빌라는 벽돌 사이에 단열재 스티로폼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들은 내단열
단열을 하는데요. 외벽과 만나는 벽은 내단열을 합니다. 내단열은 안쪽에서 단열을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단열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콘크리트인 거고요. 내단열을 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게 단점이죠. 그만큼 스티로폼을 덧대고 거기다가 석고보드로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 한 4, 5cm 정도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 벽을 두드려 보시면은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단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냥 콘크리트는 그냥 외벽과 만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단열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석고보드를 해놓은 부분은 단열 시공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덜 춥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춥다고 하면은 단열 시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저희 집도 좀 그런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단열을 좀 꼼꼼하게 안 했어 가지고 그 스티로폼도 좀 꼼꼼하게 안 하고 우레탄 폼 시공도 똑바로 안 해가지고 분명히 단열한 벽인데도 거기서 바람이 막 불거든요. 그래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아이가 한 살이었는데 그때는 집을 이제 엄청 따뜻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겨울에 엄청 추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봄에 이제 옷들을 정리를 싹 해서 겨울에 넣어놓고 이제 봄에 그 옷장을 열었는데 맨 안쪽 옷장이었거든요. 북박이장을 열었는데 거기 곰팡이가 엄청 썰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결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었죠. 그 온도 차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었는데 그 집을 따뜻하게 하면 따뜻하게 할수록 결로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적당한 온도로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좀 춥다 싶으시면은 난방 텐트를 이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릴게요. 그냥 난방 텐트 이용하시면 잠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으시고 물론 이제 제가 온도 차에 의해서 결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텐트 안에 틀어놓고 주무시면은 텐트에 물이 맺힐 거예요. 그것도 환기를 시켜서 잘 말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텐트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실내랑 실외의 온도 차이를 최대한 줄여준다. 두 번째, 환기를 자주 시켜준다. 세 번째, 공기청정기를 수시로 돌려서 환기도 시켜주고 곰팡이균도 최대한 제거를 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식을 할 때는 환기를 하면서 음식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음식을 할 때 생기는 습기, 온도 때문에 벽에 결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하실 때는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환기하기에는 좀 너무 춥다 그러실 때는 후드 인덕션, 그러니까 그 음식할 때 앞에 그 공기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화장실도 보시면은 환기가 있잖아요. 그 화장실 불도 같이 켜서 공기를 계속 빨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을 한쪽만 조금만 열어두시면은 그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환기 구멍으로 공기를 싹 다 올려 보내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덜 추울 정도로 환기가 되니까요. 양쪽 문 다 열어놓으시면 너무 추우니까 그런 식으로도 환기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창문에서 바람이 조금 우풍이 심한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단열이 잘 되는 샤시보다는 조금 적정하게 공기가 그냥 순환되는 샤시도 결로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면은 결로가 더 심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박이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북박이장을 시공을 만약에 하시기 전이시라면은 그쪽 벽에 만약에 외벽이라고 하시면 최대한 외벽이 아닌 곳에 시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외벽에 시공을 하실 거다 하시면 그쪽 벽 단열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단열 시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집이 만약에 조금 오래된 집이다. 한 20년 정도 된 집이다 싶으시면은 그냥 단열 시공하는 업체를 불러서 새로 하시고 그 다음 북박이장을 시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미 늦었죠. 저는 이제 북박이장을 시공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새로 이사를 갈 집이면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벽 한쪽 그쪽을 단열 시공을 꼼꼼하게 하는 업체를 불러서 꼼꼼하게 시공을 하고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외벽 쪽으로는 북박이장을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더라도 이게 저가형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것이 그런데 이게 갤러리 타입으로 해서 환기를 시켜주려고 일부러 갤러리 타입으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모양만 갤러리고 실제로는 거기에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팡이균들이 생기고 이 붙박이장이 환기도 안 돼서 거기에 습이 더 많이 차게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보시면은 갤러리 창 윗부분을 마치 디자인한 것처럼 다 뜯어냈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게 원래는 뜯어내고 나서 뭐 망사 같은 걸로 DIY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뜯어내고 귀찮아가지고 일단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뭐 균일하게 이렇게 뜯어내면은 약간 디자인 있어 보이고 괜찮죠. 요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환기가 좀 되니까 지금은 뭐 곰팡이도 안 쓰고 괜찮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붙박이장 시공하실 때 그 점 유의하시고요. 틈날 때마다 붙박이장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구멍을 아예 내서 환기가 계속적으로 되게끔 하시던지 뭐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일단 간단하게 결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 결로의 문제 또는 이 집을 구매할 때 필요한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들이 좀 중구난방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차분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결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환기만 잘 해주시면 되니까 이번 겨울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